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콩콩입니다. 자, 오늘의 주입부는 연하예요 라는 우리 주입부이고 크리스탈 61만개 이번에 대학교 들어가는 신입생인데요, 방금 수강 신청을 했는데 진짜 존망했습니다. 한 과목밖에 신청을 못했습니다. 진짜 제 인생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수강 신청 망한 김에 제물로 삼아서 뽑기라도 성공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요, 제가 없는 세인트 릴리와 골드 치즈 그리고 크림슨 코랄까지 깔끔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우리 주인분이 지금 현재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거로 예상됩니다. 정말 필수 쿠키라고 하는 녀석들이 지금 진짜 안 보이거든요. 이거는 오늘 요 녀석들은 한 3성까지만 뽑고 나머지는 고급 쿠키로 다 돌리자 그냥. 그렇다 바로 레스 1위. 와, 근데 우리 주인분 진짜 그냥, 아니 이 정도면 쿠키런 킹덤에서 등 떠밀고 있는 거야. 절벽 끝에서 그 우리 주인분을 툭툭 밀면서 야 접어 하면서 내가 저지른 일을 뭐야? 예? 어? 아니 시작하자마자, 아니 그것도 갑자기 별 기대도 안 하던 수은기사 뽑기에서 갑자기 이렇게 나온다고? 아 이런 식으로 진짜 주면은 너무 고맙지 대부야. 어? 갑자기 우리 주인분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날 웃음꽃이. 제 방울소리가 들리시나요? 이건 뭐더라? 우리 은방울마 쿠키입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공인수의 소자를 지키는 게 나의 사명. 이렇게 보면 개간지나지만 사실상 쓸모 하나도 없는 쿠키 수은기사 쿠키입니다. 근데 나 진짜 수은기사가 살짝 제 취향이어가지고 진짜 좀 좋은 쿠키일 줄 알았거든요. 우와! 오늘 알았다, 님들 깨달았다. 에이션트 쿠키들 싹 다 정모하는 날인가 보다. 알았어, 그럼 골드 치즈도 한번 나와봐. 어, 공공님 골드 치즈는 진짜 보고 싶긴 하. 쿠키가 있어. 네? 총 3마리의 전설을 뽑았는데 그 중에 2마리가 세인트 릴리라고요. 보고 있는 사람들 지금 갑자기 배에 구멍나게 생겼는데? 아니 지금 유튜브 보시는 시청자분들 지금 갑자기 배에다가 수도꼭지 열렸어요 진짜로. 접어서 타격 없어. 너 복귀할 거잖아. 복귀해줘 부탁할게. 쿠키런 킹덤 망하면 안 돼. 자, 일단은 수은기사랑 이제 은방울마 쿠키 한 번씩만 톡 뽑아주고. 그렇지, 한 번씩만 톡. 탐관오리 때문에 쿠키 없어? 얘는 진짜 전설급이야 진짜로. 얘는 진짜 전설급이야. 의전설. 의전설 막 쿠키. 그렇지. 수은기사도 어서오고. 자, 이제는 슬슬쩍 넘어가서 고쿠키 뽑기로. 의전설 쿠키 또 나왔어. 아, 뭐야. 우리를 지켜줄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한 가지 꿀팁 드릴까요? 지금 현재 잼스톤 나온 쿠키들 누구누굽니까? 블랙펄, 바다요정, 그리고 서리여왕. 그 다음 잼스톤은 누구겠어? 바로 달빛술사죠. 달빛술사가 지금 현재 가장 떠오르는 코인으로 진짜 지금 지목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반짝이는 것은 것입니다. 예? 골드치즈 왕국의 신이다. 아니 이거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니 뭐야?
야, 없는 쿠키들 다 뽑고 있잖아 이거. 설마. 아이 진짜 거짓말 치지 마 얘들아. 야, 크림스 코랄 나온다. 내가 이기정 내가 진짜 총대 메고 삭제할게 얘들아. 진짜로. 어어어어어. 스타더스트까지. 콩콩님 혹시 이분 김이환 디렉터님이신가요? 예? 아, 왜 그러세요 진짜. 사실 까보면은 그렇게 상황이 좋진 않습니다. 왜냐, 우리 주입분 60만개 신청하셨는데 지금 전설 쿠키 딱 6마리 나왔거든요? 물론 그게 다 좋은 거긴 하지만. 아니 그래도 좀 더 욕심이 나긴 하... 응? 바로바로 나와주잖아? 어? 시원하게 나와주시네. 겁도 없이 인원에 발을 들였군. 갔다 왔다! 왕국을 지키는 것은 보석 인어들의 숙명이다. 우와, 쌍란이어서 심지어. 우와, 와 이거 진짜 미쳤다. 아 이게 지금까지 들었던 피아노 연주와는 그랜브릴레까지. 단 하나의 건반도 대충 누르지 않아. 그렇지 그렇지. 우리 그랜브릴레까지 시원하게. 사실 근데 여러분들 요즘 쿠키런 킹덤 잘한다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 그랜브릴레 없이는 못삽니다. 거의 전설과 동급이다. 어 고공님 대리뽑기 한 명 살리겠다고 많은 유저들을 죽이시네요.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러분들도 저한테 대리뽑기 신청한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가능해. 여러분들 많은 대리뽑기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별들에게도 그렇지. 스사도 한 마리 더 추가요. 이거잖아 이거잖아. 자 지금 전설 10마리째인 가운데 사실 2마리만 더 나오면 정가 중에 정가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서리오 왕신이시여. 전설의 균형은 맞춰지게 되어 있다. 마지막 한 마리. 내 발자국은 세상 깔끔하게 나왔네요. 이것 봐, 첫 눈이야.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결과물 깔끔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녀석 두 마리 정가 뭐냐? 자, 오늘 결과물 퓨어 바닐라 한 마리, 세인트 릴리를 무려 두 마리 뽑아줬고요. 골드 치즈 하나, 달빛 술사 하나, 그리고 바다 요정 하나, 서리어 왕 두 마리에 스타더스트 두 마리, 소르베 크림슨 코랄까지 좋은 쿠키는 싸그리 싹싹 뽑아주면서 깔끔하게 12마리 달성했습니다. 우리 주인분 축하드립니다. 와 이 정도면 진짜 우리 시청자분들 말대로 이게 배가 터질 수밖에 없겠다 진짜로. 자 여러분들 안되겠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그 배 터진 거 제가 치료할 수 있는 방법 깔끔하게 진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콩콩이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시고 댓글로 주인분 제발 저에게도 운빨을 나눠주세요 라고 간곡하게 댓글을 다시면 우리 주인분께서 운빨을 나눠주신다고 합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항상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